안녕하세요. 날 쉬운 김현진입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강수대는 점차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남부지방, 그리고 늦은 밤에는 충청과 강원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내륙 지방에서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동해안 지방으로 집중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서쪽 지방은 빗줄기가 약하겠습니다. 특히 경상남북도 해안과 울릉도 녹도, 제주 산간으로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꽤 많은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도 영동과 전라남도 동부, 그 밖에 경상남북도, 또 제주에서는 5에서 40mm가 예상이 됩니다. 충청 내륙과 그 밖에 전라도, 강원도 영서 남부지방에서도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쯤은 모두 그치겠는데요. 따라서 토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야외 활동하기 불편함은 없겠고요. 특히 이번 주말에는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도 지방에 사는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의 여러 산들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은 남해 동부 해상에서 북동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부터는 그 영향권에서 대부분 벗어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충청 이남과 강원도 지방에서 비가 온후 새벽에 전라남북도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는 경상남북도 해안 지방으로는 동풍이 강하게 유입돼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3도, 부산 16도로 오늘보다 높아서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0도, 광주 21도, 부산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도 이 해상에서는 최고 4m까지 높은 파도가 일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경남 해안과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